은행의 기업 대출 중 개인 사업자 대출 비중이 상승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기업 대출 중 개인 사업자 비중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이 유럽 선진국의 70% 수준에 그쳐 서비스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조한 연구개발 투자와 선진국의 2배 규모의 자영업자 비중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여행 경비를 공동으로 적립해 휴가를 떠나도록 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가 내년 1월 시범 도입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1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시범 실시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가구 중 8가구가 스마트폰을 보유하는 등 스마트폰 보급은 늘었지만 컴퓨터 보급률은 9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